안녕하세요. Welcome to Korean Traditional Music 101. My name is Jang Seo-yun. Today I'm going to sing a part from 흥보가. The song that I prepared today is called 박타령, meaning a song of gourd. It is a part from 흥보가, one of the five repertoires of 판소리, which were created in Joseon Dynasty. This taemuk is about 흥부 and his family who suffer from poverty, break opening these gourds that they grew to feed themselves. If you're curious about what came out of the gourd instead of the gourd flesh, stay tuned. 그때여 흥부 내외가 8월 추석은 돌아왔는디 먹을 것이 없어. 여보 마누라,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 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웁시다. 아이고 그리옵시다. 그때여 흥보 내외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먼저 한 통을 다 버는 시리롱 힐건
방법이었지.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속은 어떤 도적놈이 싹 다 집어먹고 웬 난데없는 괴 두 짝이 나오거라. 흥분에 왜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것이 뭔 일이다요. 여보 영감, 좌우지간에 우리 한번 괴짝을 열어봅시다.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문. 또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 흥부 내외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비어 보란디.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 짝을 떨어 죽고 나면 도로 소문.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 가둥이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 가둥이 도로 하나. 아이고 좋아 죽겠네. 지워